포토샵에서 얼굴에 있는 잡티를 없애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께서 이 잡티를 없애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쓰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요걸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요걸 클릭하면요.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가 나오고 그 밑에는 복구 브러쉬 도구가 나오고 패치가 나오고 얼굴 인식 이동 도구가 나오고 정목 현상 도구가 나오는데 나중에 사진을 찍었을 때 눈이 빨갛게 나왔다면 이 부분에 가서 정목 현상 도구를 이용해서 그 빨간 부분을 없애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저작권이나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 사진을 이용했습니다. 그 못생긴 얼굴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점을 없애려면 이렇게 만들었죠. 그럼 이 크기, 붓 크기를 정해야 되는데요. 이 브러쉬 크기가 이게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크기는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에다가 지금 이 글씨가 있는 부분에다 놓고 Alt키를 눌러요. Alt키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고 줄이고 하면은 브러쉬의 레디어스, 즉 브러쉬의 그 반경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죠. 저는 여기에서는 대략 뭐 66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요 부분이 요걸 없애볼게요. 근데 이걸 없애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원본하고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해줘야 될 게 이 배경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요. 이쪽에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줄 때는 단축키가 Ctrl J입니다. Ctrl J를 누르면 이렇게 배경 위에 레이어가 보입니다. 그럼 이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작업을 하면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요점 없애줘 볼게요. 없애줬네요. 자, 그 다음에 약간 얼굴에 어두움 침침한 부분을 좀 그냥 주변과 같이 해서 쭉쭉 없애줄게요. 많이 점을 찍으면 찍을수록 좀 저격이 없어지겠죠. 내추럴하게. 약간의 잔주름 같은 것도 없애고 싶으면 뭐 이렇게 해주면 대충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렇게 해줘도 되고 근데 너무 하면 또 올록올록하게 나오기도 하니까 자, 그럼 요 정도만 해볼까요? 자, 요 정도를 했고 이것이 어떤 차이 정도가 되는지 전 된 거 안 된 걸 살짝 비교해 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눈 모양이 있죠? 요 눈 모양을 레이어 가시성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가시성이란 보이는 거고요. 이거를 한번 클릭하면 안 보이게 돼요. 자, 그러면 원본 모양 밑에 있는 배경만 보였죠? 이거 보세요. 여기 나타나 있죠? 그럼 이걸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를 보이게 하면 보정한 거, 보정 안 한 거, 보정한 것, 보정 안 한 거, 보정한 것, 보정 안 한 거, 보정한 것, 보정 안 한 거. 자, 이렇게 이제 보정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요 배경 요거 자체를 딜리트를 눌러서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레이어만 남았잖아요. 이 레이어를 가지고 저장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다른 이름을 저장하는데 뭐 포토샵으로 저장해도 되고 완전히 작업이 끝났다라고 생각되면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작업이 끝났다 그래서 어떤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것이 이 상태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 얼굴에 있는 잡티라든지 또는 여드름이라든지 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 브러쉬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라고 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수정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